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2년 하반기 김재은의 커리큘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 일단은 한 개의 과정에 대해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Make It Right 개념 완성 수업이고요. 자, 두 번째 Make It Solve 수업, 유형 집중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Make It Perfect 수업은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수업으로 내신고사 직전에 수강하시는 수업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플러스로 무료 특강이 지금 두 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특강 함수편과 도형편. 함수와 도형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떨쳐줄 수 있는 무료 특강을 개설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선생님이 받았어요. 자, 일단은 이 각각의 선생님이 이제 개설해놓은 강좌들도 여기는 있고요. 아직은 개설 예정인 수업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Make It Right 수업, 그리고 Solve 수업, Perfect 수업이 정확하게 어떤 수업들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Make It Right 개념 완성 수업은요, 선생님이 자체 이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진행되는 수업이니만큼 선생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교재는 못 갖고 왔고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미적분상 내 교재를 이제 들고 왔어요. 이 교재로 진행되어 있는 수업이고요. 자, 개념 완성 수업이다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이 교재에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수업 하나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많아지도록, 일단은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서 목표치는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완벽한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적용.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이 끝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던 어떤 유형서를 가져다가 A, B, C 단계로 나눠 있다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B 파트잖아요. 그 B 파트에 있는 문제들이 잘 풀리게끔 하겠다를 목표로 만든 수업이 Make It Right 개념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 그 과정 어떤 하나의 단원 안에 나오는 모든 실점 개념까지를 안 빼고 다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개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을 여러분이 완강하게 했었을 때는 정말 생각 이상의 내가 실력이 올랐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표 유형과 유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내신 기출, 그리고 수능 기출, 기출 중에서도 좀 쉬운 수능 기출 위주로 출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재은쌤의 레시피 학습 팁이 있는데, 이 학습 팁이 특히나 선생님이 이제 이 Make It Right 수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수원, 수원과 수투거든요. 여기에서의 이 학습 팁, 삼각함수, 로그, 그리고 이제 이 수열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이제 이 비밀 레시피를 이 개념서 안에 선생님이 잔뜩 넣어놨어요. 손글씨로 넣어놨습니다. 자, 내신 단골 유형으로만 뽑았고요.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안에서 업그레이드 유형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한두 문제로만 연습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많이 해야지만 사실 학교 시험에 가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약간 난이도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 좀 더 연습시키기 위해서 워크북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이 워크북은 일단은 현재는 고등상, 그리고 고등하, 수원까지의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교재와 워크북이 딸려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Make It Solve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자, 이 강좌는요, 메가북스에서 출간된 CPR이라고 하는 유형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제 C는 얘들아 컨셉이야. 그리고 이제 P가 패턴, 유형 공부하는 데고요. 이 R 부분이 리얼 실전업이라고 해서 중단원 연습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은 C 부분에서는 C 부분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P 부분 패턴에서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자, 그 패턴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형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개념 설명 박스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유형에 있는 문제를,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충분한 개념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연산을 연습해야 되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CA 선생님이 연산 연습을 하고 같이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개념들을 다 일단은 정리하고 간다. 그래서 개념이 나는 어느 정도 됐어. 그리고 이제 유형 공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느 정도 개념이 됐지 이게 개념 아주 확실하지는 않아. 그런 친구들이 이 CPR 교재의 메이크 솔브 수업을 들으신다라면 좀 더 단기간에 개념과 유형을 다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전식 유형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얼 실전업 부분에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과정이 선생님 정말 좀 마음에 드는 게 선생님의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가장 유명한 유형서 수업을 한 10년간 진행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교재와 이 CPR 교재를 비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비교할 때 P 부분은 비슷하고요. 이 스텝 C하고 CPR 교재의 리얼 실전업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드린다라면 CPR의 R, 리얼 실전업 부분이 좀 더 내신 심화 유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렇게 막 변형했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내신 시험의 심화 유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훨씬 더 잘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수학 상과 수원의 CPR 교재를 먼저 촬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등수학 하하고 수투 수업을 찍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달라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현재 찍고 있는 고등수학 하와 그리고 수투 CPR 수업 같은 경우에는 리얼 실전화 부분을 거의 100%에 다가가게 수렴하게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정말 도움이 내신 심화를 이제 종지부를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유형이 좀 부족하다 느껴질 때 이 문제는 꼭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유형들은 선생님이 교환을 제공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교환이 있으니까 이거를 질문 답변 게시판에 와서 요청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첨부, 답글에 첨부를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거는 아니라서 예를 들면 대표형 문제 풀고요.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대표형 문제 풀고 남아있는 유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무조건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를 더 풀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유형에서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안 풀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오셔서 그 문항 번호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떤 풀이 과정에서의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우주 최강의 손글씨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이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메이크 퍼펙트 직전 대비 실전의 감각 수업입니다. 자, 내신고사가 시작되기 3주 전이나 2주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적중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오는 심화 유형만 엄선 그리고 약점 문항들만 선생님이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서로 공부하시고 유형서로 공부하는 그 내내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잖아요. 그 동안에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한꺼번에 너네가 지금 이번에 시험에서 볼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이거를 한눈에 정리해주는 수업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나오는 심화 유형들을 선택해서 연습시키는 자,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6강 내외의 짧은 구성이고요. 교환으로 제공이 되는 수업이고 특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이 교환의 뒤편에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실어뒀고 거기 이제 답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음성 해설이 들어가는 손글씨 네, 그 손글씨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강의 자료와 교환과 이 미니 모의고사 음성 해설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실전의 감각 수업에서 우리는 서술형 연습을 같이 하면서 체크 포인트들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린 거는 메이크 시리즈 세 가지 라이트 수업, 개념 완성 수업, 솔보, CPR로 진행되는 유형 수업, 그리고
자, 이거 적중 모의고사 실전의 감각 수업, PE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는가? 첫 번째, 모든 과정에 처음 출발하시는 친구들은 이제 메이크 라이트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한 번쯤은 봤는데 나는 좀 개념이 부실한 것 같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을 하나도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네, 라이트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으로 선생님이 정말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제 비공개 질문으로 선생님이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고3 올라가기 전에 개념, 실전 개념을 이 수업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일단 오프 수업으로는 고3 경력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 때조차 이게 수능 직전에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정말 개념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전 개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이 친구들에게 개념 정리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선생님의 수원 수투 수업은 이 고3 N수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수업을 나는 다 들었다. 그 이후로 이제 유형 공부를 조금 심화 유형을 곁들여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솔브 수업으로 바로 직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지키시면서 복습도 하면서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요. 솔브 교재 P 부분까지는 잘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 7, 80% 정도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팁이 있다라면 라이트 수업 이후로 바로 솔브 수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떤 이제 유형 P 부분은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거기서 안 되는 유형만 찾아서 수업을 들으시되 이제 리얼 실전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독해서 수업을 들으신다라면 내신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개념을 한 번은 봤다. 조금은 잊었는데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형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방학계 공부를 조금 별로 안 해서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사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내신은 잘 받고 싶고 자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딱 건드렸을 때 그 개념이 살아나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솔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서 유형 문제 풀이만 하지 않았으니까요. 개념 설명을 자, 그 유형 앞서서 다 설명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솔브 수업으로 바로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됐을 때 내신고사 3주 전이나 2주 전에 시험 직전 실전 모의고사 실전의 감각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2022 하반기 커리큘럼 일정은요. 선생님이 이제 9개월 전에 작년 8월,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9개월 정도의 대장정에 내가 정리해보니까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 그래서 공장을 정말 바짝 돌렸거든.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라이트 수업을 완강을 했고요. 이제 미적분의 지금 수학 상이 지금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7월 초이고요. 9월 30일 확통은 아직 개선 안 됐어요. 이게 슬픈 사연이었어. 교재. 9월 30일까지 선생님 어떻게든 그 전이나 9월 30일까지는 꼭 완강토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키 솔브 수업은 현재 여기 두 개는 완강이 됐고요. 하하고 수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는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 평균적으로 또 8월 10일까지 선생님이 이제 종강을 목표로 수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은 11월 경에 선생님이 이제 교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딱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메이키 퍼펙트의 실전의 감각 수업은 상시 개강됩니다. 여러분 내신고사에 맞춰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지금 현재 고등수학 상과 수학 원은 이미 이제 열려져 있고요. 고등수학 하하고 수학 2, 보통 2학기 과정이 되잖아요. 2학기 과정은 이제 하반기 안에 여러분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선생님이 개강할게요.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수편, 도형편 완강이 돼 있고, 이제 프리 미적분과 프리 확통 수업은 각자 이제 7월 중으로, 8월 중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수원과 수투가 합쳐져서 이 미적분 수업에 이제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의 선행을 섣불리 시작했다가 완강을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미적분 수업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수원과 수투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아주 스피드하게 약 한 3분 컷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개념만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무료 특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살짝 확률을 경험을 하셨고요. 고등수학 하에서도 순열과 조합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으면 확통 수업을 들어갔을 때 1단원, 대단원 들어갔을 때 좀 쉽거든요. 2단원 확률 단원이고요. 그래서 프리 확통은 8월, 그러니까 메이크 라이트 확률과 통계 들어가는 시점에 좀 맞춰서 선생님이 프리 확통하고 그리고 라이트 수업, 개념서로 진행하는 수업 열도록 할게요. 자, 학습 효율을 높이는 재은쌤의 플러스 알파.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 선생님에게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7월 정도 되니까 1년에 이제 절반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날씨도 너무 무더웠고 막 비가 엄청나게 막 너무나 많이 왔었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한 학기 지나면서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거리도 상당히 많을 테고 그래서 상담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연륜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재은쌤의 손글씨 답변 감히 우주 최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손글씨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석껏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함수 도형의 특강은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피드백을 줬어요. 자, 수원 수투 공부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다. 자,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함수 때문에 또는 도형 때문에 수학을 못하겠어, 못해먹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선생님 함수는 딱 6시간, 6강, 그리고 도형은 4강으로 구성해서 고등수학에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수원수투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스페셜 교환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남은 이제 1년의 절반 여러분들 뜨겁게 지내시고 정말 멋진 1년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